서커스 TV. 공격이랑 공세 둘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공격, 공세 둘 다 뭐 때려 부수고 상대방을 한 대 치고 뭐 이런 게 공격, 공세 아니냐 하는데 공격과 공세가 틀립니다. 우리도 이것을 헷갈리고 있기 때문에 일상에서 많은 실수를 하곤 해요. 자, 그래서 군사 용어 사전을 보면 이렇게 정의돼 있어요. 공격은 무엇이냐? 특정 대상을 제압하려는 목적으로 가하는 물리적인 행위이다. 공세는 뭐라고 정의되어 있냐면 적을 무찌르는 적극적인 교전 형태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둘 사이의 미묘한 차이를 혹시 아시겠어요? 애매하죠? 이것을 그러면 더 쉽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싸움, 듀얼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하자면 공격이라는 것은 길거리 싸움이에요. 상대방을 오로지 쓰러뜨리겠다는 그 일념 하나로 얼굴을 향해서 그냥 주먹을 막 휘두르는 거죠. 가드도 안 하고. 왜? 코피 터뜨리려고. 그냥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공격이에요. 근데 공세는 뭐냐면 달라요. 이거는 UFC. 적어도 프로 복서들. 상대를 공격할 수 있는 충분한 리치, 뭐 기술이 있지만 그것에 치중하지 않는 거죠. 가드를 하고 움직이면서 스텝을 밟고 상대방의 약점을 딱 포착했을 때 그때 공격하고 그리고 빠지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의 뭐 생각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뭐 훈련 이런 것들이 종합되어 있는 거죠. 공격은 그냥 무조건 주먹을 휘두르는 것이고 공세는 좀 생각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둘의 차이를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용어가 있다면 이런 거죠. 전문 직업주의, 프로페셔널리즘. 공격은 그러니까 약간 아마추어적인 단순한 행위이고 공세는 전문 직업주의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수준 높은 훈련된 능력이 필요한 하나의 교전 형태라는 거죠. 자, 이것을 미 육군 야전교범 필드 매뉴얼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죠. 공세에 대해서 정의를 잘 해놨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공세는 전쟁의 가장 결정적인 형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정적인 형태다. decisive 하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결정짓는 그 핵심이 공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이상적인 전쟁의 종결은 아군의 공세 성공에 의한 적군의 경멸 혹은 항복이라는 것이죠. 그 밑에 뭐라고 또 설명이 되어 있냐면 공세는 지휘관이 자신의 의지를 적에게 강요하는 궁극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공세라는 것이 그냥 냅다 달려가갖고 적한테 총 쏘고 수류탄 던지고 이렇게 해갖고 적의 목표를 파괴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보면 항상 그렇게 막 달려가잖아요. 그냥 공격만 하잖아요. 총만 쏘고 수류탄 던지고 달려가고 와 하고 소리 지르고 그건 공세가 아니라는 거죠. 확 달려가고 총 쏘고 뭐 소리 지르지 않아도 나의 의지가 적의 지휘관에게 강요가 되면 그것은 공세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메일 공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걸프전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군이 이라크를 공격하기 전에 이라크 지휘관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점잖게 우리가 지금 이만한 전력이 있고 너희들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격할 것인데 공격하면 이 군대는 이 정도의 피해를 입을 것이다. 어떻게 하겠느냐? 공격을 하기 전에 그 의지를 공세 작전을 하기 전에 상대방 지휘관의 의지를 완전히 파괴를 한 거예요. 이것도 공세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공세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 통찰력 없이 군대는 그냥 냅다 가서 공격하면 되는 줄 알고 부대를 움직이고 공격하라 뭐 이런 얘기만 해서는 절대로 작전에서 성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전쟁도 지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힘으로 밀어붙여서 전쟁에서 설사 목표를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얻는 게 없는, 얻은 이득보다 이미 잃어버린 손실이 많은 전쟁이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그런다? 예, 승리를 했으나 그 상처 때문에 결국은 내가 죽는 거야. 맹수들의 싸움에서 그런 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공세를 모르고 공격만 냅다 하면 서로 목을 물어뜯어서 누군가는 살아남지만 그 상처가 곪아서 결국엔 죽는 게 상처뿐인 승리입니다. 그래서 공세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공세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는 게 공세냐. 미육군 야전교범으로 또 돌아가 보죠. 거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주적이고 적극적인 형태를 취하는 것이다. 이것도 좀 모르겠어. 너무 추상적이야. 뭐라고 나와 있냐면 주도권, 이니시에이티브 이것을 취하는 것이 공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전장을 운영할 때 내가 나의 행동의 자유를 마음껏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적이 나를 먼저 공격을 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목줄을 쥐고 흔드는 것. 이게 주도권이라고 했어요. 이 주도권이야말로 공세의 A에서부터 Z까지 모든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면 또 공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주도권 얘기를 했는데 주도권은 또 알아봐야 돼. 근데 저번엔 또 이 얘기했더니 누가 이런 질문을 해요. 주도권이 없으면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건가요? 주도권을 상대방이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그 생각부터가 지금 공세적이지 못한 거예요.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으면 내가 가져오면 되지. 상대방이 주도권을 가져갔으면 내가 그 주도권을 뺏어오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공세력을 발휘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단순히 공격만 하지 않고 좀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해서 공세적으로 직장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뭐 공세적으로 그녀에게 다가서야 될 때가 있어요. 이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좀 꼽아드릴게요. 먼저 상대의 강약점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쟁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우리가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적의 중심을 향해 적의 주력을 향해 과감하게 정면 공격하는 그것을 멋있게 그리잖아요. 그러나 실제 전쟁 작전에서는 이거 빵점입니다. 특히 공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한 공격이에요. 적의 강점은 회피하고 약점을 공격해야죠. 그게 공세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기습을 해야 됩니다. 적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 장소, 방법으로 공세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적이 올 것을 뻔히 안다고 그래도 대비할 수 없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1950년에 우리를 공격했던 그 나라를 우리는 중공이라고 부른단 말이죠. 이 중공군이 상대의 약점을 파악하는 데 아주 얍삽하게 능력이 뛰어났어요. 특히 이제 그 지역 일대에서 현지 주민을 잡아갖고 소위 향도라는 것을 세워요. 그래서 한국군하고 미군이 배치돼 있으면 한국군이 배치된 곳만 공격을 해요. 미군보다는 약하니까. 그리고 한국군이 대비하지 못할 그 협곡길이나 아니면 측면길로 올라가서 공격을 했단 말이죠. 우리가 중공군이 뭐 인해 전술로 정면 공격했다고 하니까 착각하는 게 있는데 그냥 압도적인 숫자로 그냥 와 그 앞으로 간 게 아닙니다. 이 인해 전술은 바다의 그 파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이 걸리든 멈추지 않는 파도처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로? 한국군이 대비하지 못한 옆구리 약점으로. 그런데 이 파도처럼 계속해서 군대를 거기로 보내는 거예요. 이거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깐대똑가, 깐대똑가. 깐대를 똑 까는 거예요. 이런 기록이 남아있어요. 이 1951년 5월에 있었던 현리전투에서 한국군이 크게 붕괴가 됐는데 그 붕괴된 이유가 뭐냐면 한국군이 제대로 방어를 못한 것도 있지만 중공군이 너무나 잘 싸운 거예요. 한국군의 약점을 찾아서 그게 대충 600m 되는 좁은 공간이 있었는데 이 600m 안으로 3개 연대를 3일 내내 쏟아부었다는 거예요. 파도처럼. 이러면 안 붕괴될 수가 없어요. 없던 주도권도 이러면 생기는 거예요. 굉장히 잘 싸운 사례고 중공군 얘기만 하고 우리가 넘어가면 입맛이 찝찝하잖아요. 걸프전 때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걸프전 다들 아시죠? 이 부대가 이라크 안에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에 받은 임무가 뭐냐면 이라크군 후방으로 한 110km 정도 공수 낙하를 해서 후방을 교란시키는 거예요. 이때 이 부대가 굉장히 혁명적인 성과를 이뤘어요. 이라크군이 스스로 교전을 포기하고 붕괴되어서 철수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101 공중강습사단이 이라크군 부대와 싸워서 그들을 경멸시켰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약점을 공격해서 기습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배치된 이라크군과 교전하지 않고 그냥 빠르게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정신 나간 듯한 사람인데 내가 지하철 승강장에 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멀쩡히 내 쪽으로 걸어오더니 확 방향을 틀어서 내 뒤에서 안 보여. 그럼 나 불안하잖아요. 내가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어디 자리를 피해버리잖아요. 이라크군이 그렇게 된 거예요. 미군 부대가 공격적으로 확 오더니 내가 대비할 수 없는 데를 지나가갖고
근데 뒤로 가고 안 보여. 그냥 그게 이라크군을 심리적으로 마비시켜버렸어요. 이게 주도권을 잡는 방법이고 이게 공세적으로 부대를 운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상대를 물리적으로 타격해야지만 공세가 아니에요. 이 공세의 핵심은 물리적으로 상대를 가격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상대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정관념을 벗어나야 일상에서든 전투에서든 주도권을 장악할 수 있고 공세적인 작전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목표를 최소의 투입을 통해서 최대의 성공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겁니다.